뜨거워, 저리가. 아우, 아우, 뜨겁다. 아우, 덥다. 엄마 덥다. 저리 가봐. 이제 누구야? 가슴에 안겨서 봄을. 아우, 덥다. 얘기해야 하는 거야. 정바지에 어렵던 아가씨가 난 고민도 하네. 정바지에 어렵던 아가씨가 날 고민도 하네. 뮤 오리진? 나 접었다. 파이널 판타지 하는데 파판도 재미없어가 방금 접었다. 우리 방 싫어해. 야, 우리 방이 게임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니까 얘기하지 마. 먹은 거 있니? 사모. 속으로 면상 치우는 새끼 나와. 너 나와. 너도 나와. 너 임마, 너 나와. 남자분 머리가 되게 촉촉하시네. 안 감아서 기름이야. 우리 집은 기름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아. 미안한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40 넘었어요. 40 넘어가 이러기도 힘들어요. 몸이 왔어? 첫끼야. 불꽃축제 본 거 얘기 안 했나? 놀란대지 존나 웃기다.
아침에? 아빠 그럼 크네. 발라줘야 돼. 안 먹어요, 안 발라주면. 부부죠. 예. 이것 때문에 부부 아닌데 가지 있겠나? 어? 피 한 방울도 안 시키는데. 어? 라인업 왔어? 크림빵 왔어? 여러분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은 70주년 광복절입니다. 집 앞에 태극기 달았습니까? 태극기 달았습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태극기 달았죠? 응. 여러분들, 인증샷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게요. 여러분, 태극기 따세요. 예. 안된 집 있어? 설마? 오, 이 자신감. 그럼 달아야지, 당연히. 안 볼 때는. 어. 태극기 따세요. 자신감 죽이는데? 니 그래놓고 바깥에 태극기 안 달아서 못 잘라 그러노? 작은 거 달았어. 응. 큰 건 못 달고, 우리 그 금메달 따고, 선수들 금메달 따고 이러면 태극기 흔드는 거 있잖아. 작은 거. 그거라도 달았다는 거. 굉장히 큰 거 하지 않나? 예, 달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몸에 막 두르고 그러잖아. 예? 예. 큰 거 하는 거 없는데, 큰 거? 우리 집엔 큰 게 없어요. 맛있다. 광복절 뜻을 설명해 주세요. 와. 형님 설명해봐. 역사 존나 잘 알아요, 형님. 와. 광복절 뜻을 얘기해 달란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인마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다음에 형님이야. 아, 내가 다 부끄럽네. 아, 몸이야. 아, 나 진짜 씨. 근데 왜 저러냐? 응? 세계 2차 대전, 어? 태평양 전쟁, 어? 할 때, 어? 미국이, 그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아, 문자다! 하고, 원자폭탄, 핵폭탄의 시초죠. 원자폭탄을 비행기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일본, 천황폐하가, 항복을 합니다. 예, 무조건, 예, 항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예,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식민 통치에서 광복이 된 날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 이 광복절이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나가사키가 아니고 후쿠시마. 예. 히로시마는 무조건 터뜨렸고. 부지런히 먹어요. 깔치 존나 맛있네.
웬일로 저기 있냐? 웃음 치료. 예.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예. 웃음 박수 치료. 억지로라도 웃고 박수 쳐보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안 돼, 빈아. 노노 왔어? 안 돼, 그거 안 돼. 코대지 왔어? 안 돼. 야!